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 아시죠?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유주 씨가 하신 선행 중에 동준 씨가 모르는 게 있나요, 유주 씨? 뭐 직접 얘기해 보세요. 예, 네,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 오른손, 왼손 두 발까지 한 번, 부부는 그런 거잖아요. 설거지라더라도 좀더 크게. 아이 나팔을 네, 불신다는 걸 자다가 깜짝 깨어날 그리고 정도로 집이 울릴 설거지 정도로 하는구나. 그치 그리고 옷이 다 젖도록 그 희생이란 좀 다르지 그래요? 않나? 그런가요? 그래요 맞아요 네. 사실 희생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앞에 이상한 말 너무 오늘 그냥 치시네요 네 앞에 너무 재밌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네 선생님, 좋은 일이 있어? 아니,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구별되게 가려면 자꾸 드러내는 것보다 은밀한 곳에서 그렇지,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드네요 오른손이 왼손도 발도 드러나겠다고 지금 저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뭘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사람의 자격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자격이냐 그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자격인데. 아. 그렇죠. 와. 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내가 이제 동준 씨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보고선 도왔어요.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 연희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동준 씨가 어려워가지고 내가 좀 도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연희애는 그러겠죠. 오, 참 좋은 일을 하셨네요. 근데 그 소식이 동준 씨한테 들어갔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그때 동준 씨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좀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받는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시혜자와 수혜자로서의 계급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죽어도 잊어버려야 하고. 네. 이게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늘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 남겨두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거둬가지고. 네. 원구씨, 요즘 어렵지? 좀 와. 그래서 그래 자루 하나 가져왔어? 그 대밭 몇 개 해서 잘 살아봐 이러면 고맙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그러긴 할 텐데 그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 사이에 분명히 계급이 생겼어요 아. 나는 주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돼서 어려워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그냥 거기 놔둬 그 사람들의 몫이야 그들이 와가지고 배 가지고 가서 자기 걸 누리도록 하라는 거야. 아. 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늘 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치스러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돕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교회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이거 뭐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선한 일을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다고 인정은 하나 저는 언제나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분이 저렇게 얘기할 때 좀 불편하다 이 느낌이 있다면은 광고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늘 제겐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뭔가를 주었다고 하는 자아로 충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아가 부풀어 올라 자꾸만 내가 뭐 도와줘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쓰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잘 쓰는 단어예요 뭘까? 베풀며 살아야 돼 베푸는 거 그렇죠? 베푼다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베푸는 자와 베품을 받는 사람 사이에 계급이 생겼어요. 애감이요. 그렇잖아요. 나누는 거죠. 주께서 맡기신 것을. 오늘 수업 요한복음 40강 향유를 부은 여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연희엘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 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네, 이제 점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을 때 벌어진 한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들어서셨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절반 남짓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지금 벌써 빠르게 당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에브라임으로 물러가 계셨죠. 에브라임의 빈들에 머물고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면서 늘 들르시던 베다니에 오늘 들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니라 라고 얘기하므로 나사로의 소생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하고 말하는데 이 잔치가 마르다의 집에서 벌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집에서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어느 집일 거예요. 네. 아무튼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경축하는 동시에 또 그를 살리셨던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따뜻하죠? 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네. 그런데 마르다도 등장했어요. 마르다는 역시 일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잔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등장할 차례죠. 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자리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얘기는 내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보여줘요. 그런데 흥미로운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떤 차이냐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냐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는 맞는데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베다니가 아니라 갈릴리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기록이. 그리고 오늘 여기 그 요한복음에서는 역시 베다니이지만 여기는 누구 집인지는 몰라요. 이렇게 지금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대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대개 향유를 부은 여인 얘기하면은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창녀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많이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아는 마리아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 많은 여인 그렇게 얘기해요. 그 때문에 그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가 많다고 하는 건 이러이러한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요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인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여인을 여기는 베다니의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이 얘기했던 행실이 안 좋은 여인이라고 생각해. 막 뒤섞여 있어요. 맞아. 기억이. 그렇죠? 네. 오늘 그 구별을 해보자고요. 확실히 다르죠. 이건. 그러니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근거 없어요. 누구인지 몰라요. 여기는 요한복음은 다만 마리아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어떤 여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그 여인이 누가복음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어떤 죄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통념상 이러할 거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막 뒤섞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이 향유를 어디에다 갖다 붓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에 부었다고 얘기하냐? 발에 부었다고 얘기해요. 네. 발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어디에 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에 부었습니까? 발. 예수의 발에 붓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예요? 발이에요?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의도가 있어요. 우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얘기함으로 마치 예수님을 왕적 존재로 대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향유를 부음으로 머리에 부음으로 예수님이 왕적 존재임을 존엄하게 드러내기 위해 머리에 부은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의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장소는 베다니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향유를 부은 여인은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은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지금 특정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 향유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드 향유인데 인도에서 나는 나르드라고 하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왔겠죠. 이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수입니다. 그리고 나드 한 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느 정도 되면 330g, 그러니까 330ml.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예요? 330? 우유가. 이 정도. 300ml 우유. 그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략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팔면 300데나리온이야 하고 말하는 걸 볼 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으로 얘기하면 요즘은 와, 일일 품삯 10만 원으로 잡더라도 3천만 원? 너무 귀하다. 어마어마하죠. 부었어. 한번 뿌린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뭐 이렇게 낭비를 해야 돼? 낭비를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마리아가 뭘 했어요? 자기 머리를 이렇게 풀어요. 머리카락. 여성이 머리를 이렇게 푼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장례가 났을 때 옷을 찢어 슬픔을 표현하는 것처럼 머리를 풀어 헤친다고 하는 것은 지극한 슬픔의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생환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쁨의 잔치자리인데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위는 뭐냐면은 그 잔치자리를 슬픔의 자리로 만들었어요. 죽음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찼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쵸. 향수 조금만 쳐도 그런데. 한 통을 탔어요. 향수 많이 쓰는 분 버스나 이런 거 옆에 탔는데 옆에 향수 많이 쓴 분 있으면 난 어질어질 하던데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던데요.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 향이 났다라고 하는 건 나드 향유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은근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향기 이런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한 사람 특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불퉁거립니다. 왜 이걸 이렇게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에 팔았더라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명분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명분 얘기를 했었는데 가야바가 했던 얘기였죠. 한 사람이 희생당하고 모두가 사는 게 낫지 않냐 명분을 얘기했어요. 여기도 지금 명분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이 말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돕자는데 누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입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사실은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로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돈궤를 맡고 있는 자로 횡령하고 싶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를 보면 가끔 가룟 유다는 여기 돈주머니를 찬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돈주머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하튼 이 여인의 행동이 무분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도 여인의 행동을 아서라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오히려 가룟 유다를 책망하면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를 가만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만두어라 라고 하는 말 가만두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번역에서는 홀로 혼자 그를 혼자 있게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간에 주인은 마리아다 그 얘기야. 이 시간에 주인은 마리아야. 오로지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건 마리아야. 지금 그 이 현장이 잔치자리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아가기 직전의 자리인 거고 그 시간의 의미를 마리아만이 그 마음을 마리아만이 알아차리고 그걸 홀로 버려둬라. 이 홀로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이 뭐예요? 향유 같잖아요. 지금. 네. 향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그 향유라기보단 그 시간의 의미, 그 시간의 느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그 순간. 그 순간의 마음. 정말 이거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도 마음 든든해서 언제든 팔아서라든지 쓰든지. 그렇죠. 그러나 주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믿는 구석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한양대학에 계신 정민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주 해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녀들은 이제 바다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뭘 해물들을 건져 올리잖아요. 근데 해녀들마다 자기들의 그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대요. 근데 평상시에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아. 거기 가면 전복도 큰 거 나오고 거기 가면 문어도 잡을 수 있고 뭐 그런데 거긴 늘 안 가요. 아껴두는구나. 아끼는 거예요. 아. 아무도 모르게 딸한테도 안 알려줘.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든지 혹은 그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덜어 있으니까 제삿날이 온다든지 그러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 뭔가가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빈곤하다고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게 있어. 이렇게 향유는 마리아에게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시간에 그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보았어. 그러니까 그를 홀로 버려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마리아네. 그러니까 좀 뭐라고 말하지 말고 도덕 기준 갖다 윤리 기준 갖다가 그를 자꾸 재지 말고 이 여인이 하는 그 행동을 그냥 좀 내버려 둬. 그래서 얼마 후에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리아가 그날의 기억을 온전히 간직하게 하라 말이지. 그래서 낭비처럼 보이지만 이 낭비 앞에 어떤 말이 붙냐면 거룩한 낭비. 그러니까 치극한 사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치극한 사랑. 그러니까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그걸 넘어 훨씬 더 뛰어넘은 그냥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이분에게 마음껏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을 혼자 누릴 수 있게 도덕적 잣대, 경제적 잣대를 가지고 좀 재지 마, 지금. 왜? 그 시간은 마리아가 온전히 자기를 치유하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인 거야. 그 시간 이걸 낭비라고 하는 척도 가지고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외면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있음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합니다. 있음에서 부재의 상황으로 갈 예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경계선 속에서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가로막지 말아라. 그것은 치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남들을 위해 스스로를 선물로 내주려고 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마리아밖에 없었다. 이게 이 사건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왜 큰 무리냐면 얘기했잖아요. 유월절 순례 명절. 그러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멀지 않으니까 베다니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고 싶고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나사로도 보고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왜? 그 나사로의 존재 그 자체가 자기들로부터 시선을 예수에게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상기시키는 나사로조차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자,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까닭은 생명을 북돋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주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생명회로 나온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뭐였어요? 체제 보장, 체제 안정. 이걸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고 끝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 때문에 죽음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성전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에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데, 갈라져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이 벽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전 체제의 종말이었습니다. 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죠? 집이어야 하는데 뭐로 바뀌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어. 결국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이 아니라 이익이라고 하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을 때. 오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강도의 소굴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 쪽을 선택해야 돼요. 명분이 아니라. 그래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것이 예수 정신의 투철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하튼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옵니다. 소위 이것이 공관복음서가 얘기하는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종려주일인 거죠. 자, 여기 종려나무까지, 종려나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대추야자. 네, 여러분 우리나라 대추와는 달라요. 길던데? 삐죽삐죽하죠. 삐죽삐죽하고. 화렵수가 아니라 삐죽삐죽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추야자 열린 거를 보면 정말 노란 열매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주렁주렁. 그러니까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척박한 곳에 잘 자라고. 그래서 종려나무 그러면은 곧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에 대한 상징 같은 것들이 생명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상징인데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흥분하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이제 맞아들이냐면 마침내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극복하신 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노래가 뭡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말합니다. 호산나 도와주소서 혹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유대인들의 전례의식에서 늘 등장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만 오면 우리의 삶의 부정성이 극복되고 우리가 억울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났었지만은 역사의 중심이 될 거고 밑바닥에 있던 자들이 역전돼가지고서는 지배하는 자가 될 거고 이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이요. 그렇죠?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흥분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타셨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연성이죠.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건너마을 어디로 가면 거기에 아기가 있을 텐데 끌고 와. 주인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 뭐라 할까요? 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데리고 와서 타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나귀가 있는 것을 보고 타셨다. 타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기록과는 사뭇 다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불쌍한 어린 나귀를 타실까요? 저는 요즘도 히말라야나 이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볼 때 또 아시아의 그 산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통수단이 좋지 않으니까 나귀 이용해가지고 무거운 거 치는데 그 키 조그만 애들한테 너무 무거운 거 이렇게 지운 거 보면 가슴이 아픈데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근데 이 특별히 이제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고요. 어린 나귀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가 걷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얘들은요. 타가닥.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빨리 가라고 그래도 빨리 안 가. 여유로워. 자기 보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귀는 약간 만만해요. 말 타본 적 있으세요? 네. 나귀를 타본 적 있어요. 네. 말을 타면요. 말을 처음 타보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냐면 생각보다 높아. 너무 높아. 그래서 여러분 그 정지용 선생님 시인가 거기 보면 마라 다락 같은 마라 그러는데 옛날 그 다락 진짜 그 다락에 이렇게 애들 올라갈 때 다락 계단이 높아가지고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보니까 다락에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워. 이게 이제 어린 시인의 마음속에 비쳤던 풍경이기도 한데. 근데 말은 전쟁을 연상시킨단 말이에요. 말은 빨리 달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을 길들인 것도 인류사회 놀라운 일이지만은 말에 등자를 만들어서 발을 걸게 만든 것이 속도의 혁명을 가져왔거든요. 왜냐하면 등자가 없었을 때는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말을 너무 빨리 못 달려. 그런데 등자가 있을 때 발을 거기에 딱 하고 말을 질주할 수 있으니까 뭐냐면 이동성이 빨라졌어. 좋아지고 전쟁의 스피드가 생겨가지고 인류가 더 큰 전쟁 속으로 가거든요. 등자 하나의 발명이 스피드의 혁명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높기도 하고 구별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빠르기 때문에 전쟁을 연상시키는데 나귀는 이놈이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가거든. 태평해. 느림이라는 게 뭐냐면 평화거든. 평화는 느림 속에 싹트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이 군주의 상징으로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가닥은 그가 다스리는 세상이 이렇게 느릿느릿 진행되는 평화로운 세상이길 바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너무 스피드 좋아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그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예,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얘기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해서 바로 메시아의 도래 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당신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 영광을 받으신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명하신 모든 일들을 완수한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에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에게 호산나라고 말했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나왔던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와 함께 잔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맞이했던 것은 나사로의 소생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서로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음모를 꾸미고 예수를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예수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이제 끝났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유대 지도자들의 특권은 해체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럼 그렇지 주님이 그러신 분이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나 그들의 이 인정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이 옳은 말임을 알지만 그 옳음 속에 쓸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평화롭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알베르 까뮈의 얘기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요구했대. 전 바라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한적한 삶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그 한적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흥미로운 삶을 허락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흥미로운 세상 살고 있죠. 변화무쌍하고 그러나 이 흥미로운 세상에서 역사를 조금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 덕분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생이 고마움임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역사 속에 무임승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움의 방향으로 돌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유주 씨는 어떻게?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물 한 모금이라 더 드리고 싶어서 그 할머니와 저와의 그 완전 독대 시간을 가지면서 저만의 그 순간을 평생 간직할 그 사진 같은 장면을 제가 저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고 했을 때 정말 그 있음에서 부재로 가는 그 시간을 정말 자기만의 온전한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쏟아부어주면서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저도 이렇게 바쁜 빨리 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1분 1초라도 기억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에 또 엄청난 그 또 감동 감화가 있었습니다. 아, 네. 동준 씨는 어떻게? 네, 이런 세상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내가 있으면 참 감사하고요. 아. 감사한 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네. 정말 이제 지나가면 갈수록 효율을 중시하고 스피드를 중시하고 이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참 놓치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그 거룩한 낭비를 보면서 사랑은 그냥 효율 이런 걸 다 덮는 모든 걸 내어주는 거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진짜 좀 느리더라도 그리고 평화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무임승차하면 안 돼요. 아 진짜 오늘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말씀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려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외쳐야 될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 때문입니다라고 우리가 다 같이 외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감사를 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 때문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생 덕분이죠. 아나운서로서.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를 향해 책망한 제자는 1번 유다, 2번 베드로, 3번 도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